包括跟导演讨论，或者我自己在想，都是很希望我能找到一个所谓的表演技巧，然后来帮助我把这个角色演好。但是当我真正开始演的时候，因为事实上这个电影不可能是按照这个故事发展顺序拍的嘛，其实我们一上来拍的就都是相对来说感情最激烈的那一部分，我们拍的大部分都是结尾啊，或者那个坟地情绪激动的这些部分，所以一上来就拍这些地方的时候，我其实没有任何的闲暇去顾忌表演技巧。对于我来说，更多的就是投入。我在拍了几场戏之后，就放弃要寻找一个技巧来更好的表达这个表演了，因为我觉得我把我的真实感受放进去，我相信等这个电影上映的时候，观众也能感受到。그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이 대화 없이 어떻게 또잘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.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많이 대화하고 하는데, 근데 알고 계시지만 사실 영화 찍을 때는 뭐 그냥 순서대로 찍는 거 아니잖아요. 근데 저의 영화 찍을 때는 사실은 그 되게 강렬한 나오는 느낌 그 장면을 먼저 찍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찍으더라고요. 사실은 그 찍으면서 원래 처음에 그냥 어떤 기술, 어떤 연기를 통해서 이 캐릭터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지만, 근데 결혼은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진심으로 내가 이해하는 만큼 이 캐릭터 그 표현할 수 있게 그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마음이 먹고 그 최대한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, 그래서 우리 그 시청 그 관객 여러분 내 마음이 또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마지막 질문.